지난 3월 김포에서 한 보디빌더 대회가 열렸다. 오랜 시간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끝에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갖게 된 참가자들. 그런데 이들이 얻은 것은 단지 멋진 몸매뿐이 아니다. 운동하기 전에는 이제 많이 허약 체질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 같다는 것만 해줘도 되게 개운하고 일상 상황에서 덜 피곤하고 그런 게 있죠. 운동이란 거는 또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만큼 또 몸에서 또 솔직하게 표현이 되니까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. 대회 출전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하며 근육을 키워온 참가자들은 몸매뿐 아니라 체질, 건강, 성격 등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말한다. 최고의 근육미를 가리는 화려한 무대에 올해 34세 김세원 씨도 출전했다. 그녀는 5살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다. 올해 초 보디빌더 대회에 첫 도전장을 내밀고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이라는 김세원 씨. 운동을 시작하면서 식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. 또 이렇게 제가 항상 만들어서 이것도 대량 만들어 놓고 얼려 놓고 그 전날 이제 먹을 만큼 냉장실에 꺼내서 먹어요. 이거는 뭐 단호박이랑 고구마랑 계란, 견과류 그리고 참치 기름 뺀 거 이렇게. 사서 먹지는 않고 하루 한 끼는 근육 발달에 좋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한다. 식단 관리에 있어 그녀의 철칙은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자는 것. 달걀, 참치, 치즈 등 단백질 식품으로 좋아하는 토스트를 만들고 직접 만든 요구르트에 견과류를 넣어 맛을 더한다.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는다. 김세원 씨가 원래부터 날씬했던 건 아니다. 우량아로 태어나 학창시절 내내 비만이었다는 그녀. 제가 이제 고 10대 때는 거의 한 뭐 쭉쭉쭉 쪘어요. 계속 쭉쭉쭉 찌기 시작해서 80kg까지 쪘어요. 네, 10대 때는 뭐 너무 자신감이 떨어졌었죠. 아무래도 너무. 임신 때는 95kg인가? 나중에는 재지도 않았어요.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것 같던 체중은 임신과 동시에 다시 치솟았다. 출산 이후 그녀는 삶의 변화를 찾고 싶었다.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활동적인 사람이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인데 너무 우울하게 해서 아기 이제 키우면서 저는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, 제가. 다이어트를 위해 그리고 삶의 활력을 위해 그녀가 시작한 것은 근력 운동이었다. 서서히 살이 빠지고 몸매가 바뀌며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자 더 큰 꿈이 생겨났다. 그렇게 해서 도전한 것이 바로 보디빌더 대회.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 그녀는 잃었던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. 그간의 피나는 노력이 이 수치 안에 담겨 있다. 처음에는 이제 뭐 너무 힘 체력적으로도 너무 많이 딸리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계단 오르는 것도 뭐 아무것도 일도 아니고 정말 활력 자체가 달라요. 네, 활력 자체가 삶이 달라졌어요, 정말. 근데 이거는 뭐 진짜로 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맞는 거니까 자신감 자체도 다르고 활력 자체가 다르고 눈 뜨는 것도 다르고요. 근육은 수많은 가닥의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다. 아령을 드는 등의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근섬유는 미세한 손상을 입는다. 그러면 주변의 위성세포와 단백질이 붙으며 근섬유가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며 근육이 커지는 것이다. 근육이 재생되는 데에는 2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운동할 경우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